안녕하세요. 저는 민미를 운영하고 있는 김은지이고요. 오늘은 저희 민미의 좀 창업 위주로, 그래서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우당탕탕 창업기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같이 서비스를 만들고 지금 비즈니스를 운영해 가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민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민미가 어떤 서비스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사람들이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자아성장 큐레이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뭐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리추얼, 그리고 또 기록을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기록 도구 같은 것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4명의 공동 창업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었고요. 이 봉봉합인 은지,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3명은 예전에 또 호연님과도 같은 직장인 에어비앤비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던 동료 사이고요. 또맨 왼쪽에 있는 롤리라는 분은 그 오롤리데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고, 저희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총괄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조인을 해서 같이 지금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진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목표 하에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진짜 어떤 이루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풀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좀 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좀 풀고 싶은 문제는 진짜 나를 알고 싶다라는 문제인데요. 저는 방금 그 옥소 그 발표 들으면서도 사실 저희랑 굉장히 다른 플랫폼인데 또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아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저희도 되게 많이 동감을 하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하면은 되게 많은 부분 아닌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너무 서로 비교하는 것도 심하고 천편일률적인 어떤 정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희도 그런 한국 사회에서 마구 자라서 정말 뭐 좋은 학교로 가는 게 정답이겠거니, 뭐 좋은 회사를 가는 게 정답이겠거니 알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좋은 회사에 가서 승진을 하고 내가 원한다고 믿었던 것을 다 원했을 때 내가 행복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문제가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내 욕망을 욕망했던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욕망했던 게 타인의 욕망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나를 알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꿈꿀 수 있고, 그걸 향해서 갈수 있고, 그랬을 때좀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저희는 창업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는 저희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셋은 전 직장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만나서 한 5년 정도 같이 일을 했는데요. 이 에어비앤비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Belong Anywhere,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회사에서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직원들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던,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여지는 보통 어떤 페르소나가 있죠. 그래서 나는 뭐 이것도 잘해야 되고, 회사 동료들한테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어떤 페르소나가 있는데, 그 페르소나를 던지고 진짜 나로 존재해도 받아들여지고, 그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좀 문화를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에어비앤비에서 일하면서, 내가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 이런 모습을 남들한테 보여줘도 이게 뭐 거부당하거나 아니면은 배척당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도 굉장히 환영받을 수 있고, 또 이런 모습으로 살때 내가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감을 느끼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 있었던 시간이 사실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진짜 나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렇게 진짜 나를 찾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 좀 생각하게 했던 그런 계기가 되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팀의 강점이라고 보면은 일단은 저희는 굉장히 같은 미션과 비전을 갖고 있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진짜 나를 찾고 매일 성장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굉장히 오래 같이 일했기 때문에 팀워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합의 같은 경우에는 한 에어비앤비가 한국에 만들어질 때부터 같이 한 5년 동안 뭐 마케팅이나 뭐 파트너십 같은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일하면서 만들어 온 팀워크가 굉장히 좋고요. 또 마케팅과 기획, 디자인 쪽에 각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뭔가 웹사이트를 기획해서 만들고 디자인하고 그거를 또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홍보하는 것에 또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가장 큰것 중에 하나는 저희 성향이 좀 일단 하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아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좀 고민하기보다는 아 일단 해보고 그 실패에서 배우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강점이 있는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일단 하고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진짜 나를 찾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굉장히 많은 걸 해봤어요. 뭐 상담이라든지 뭐 명상, 요가, 다양한 뭐 테라피 등등등 해서 우리가 각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지만 각 분야에 대해서 소비자로서 충분히 경험을 해보고 어떤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어떨 때 어떤 서비스를 만나야 되는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소비자로서의 그런 뭐랄까요? 센스나 그런 직관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저희 서비스를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좀잘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아, 우리가 에어비앤비에서 배운 것들을 좀 적용해보자 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 가장 큰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미션과 핵심 가치의 중요성이에요. 제가 에어비앤비에 들어가서 정말 놀랐던 게, 회사의 미션을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에어비앤비 미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아 이건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2019년에 퇴사를 했지만 2020년에 에어비앤비가 되게 어려워지고 뭐 직원들을 감원하고 했을 때 정말 제가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이 회사가 다시 성장하고 다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가 그 모두에게 소속감을 느끼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미션을 직원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입시킬 정도로 잘 소통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도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커뮤니티 진정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람들을 모아서 좋은 서비스를 경험하는 데에서 끝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커뮤니티가 잘 발전하고 단단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에어비앤비 커뮤니티가 에어비앤비가 가지고 있는 미션 그리고 가치에 동감하고 내가 단순히 방을 제공하는 호스트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이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윈미를 창업을 하면서도 아, 우리는 일단 우리의 미션과 핵심 가치를 분명하게 하자. 그리고 이 커뮤니티를 우리의 그런 진정성과 미션을 가지고 좀잘 빌딩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7박 8일로 제주도 워크샵을 떠난 거였어요. 왜냐면은 서울에서 계속 오피스에 있으니까 잘 이런 좀 오래 같이 논의를 하고 오래 같이 토의를 해야 되는 것들은 생각을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7박 8일 동안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의 미션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먼저 정하자. 그리고 이걸 정한 다음에 이 비즈니스를 어떤 모양으로 끌어갈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에어비앤비를 빌려서 저희가 이제 미션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미션을 정할 때에는 몇 가지 원칙을 좀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는 공동 창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주도적으로 결정이 돼서 이 미션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세명다 정말 모두가 자신의 개인적인 미션과 연계돼서 공감하고 깊이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미션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박 며칠 끝에 만들어낸 저의 미션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커뮤니티를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 방점을 찍히는 건 사실 진짜 나,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나를 찾는 거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자 했던 목적이기도 했는데,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해보면서 논의를 해보니까 이 진짜 나를 찾는다는 게 건강한 커뮤니티 없이는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도 왜 그런 말 있죠? 나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다섯 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면 된다. 그만큼 우리는 서로 연결된 유기적 존재이고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없는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는 같이 이 진짜 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또 서로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그 커뮤니티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이 좋게 뭐전 직장에서 만나기도 했고, 또 어떤 뭐 롤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임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었지만, 저만 해도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대학교 친구들을 봤을 때 자식을 어떤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게더 좋을지, 혹은 뭐 어떻게 해야지 뭐더 좋은 뭐 아파트에 갈수 있을지, 물론 그런 가치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사실은 진짜 내가 원하는 욕망을 모른 채 그렇게 나한테 욕망된 가치들을 찾을 때 진짜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진짜 나를 찾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자라고 저희의 브랜드 미션을 정했고요. 그럼 이 브랜드 미션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것에 있어서 저희는 총네 가지의 코어 밸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장, 그리고 안전, 공감, 재미라는 네 가지 키워드인데요. 여기에서 좀 저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려고 요즘 노력하는 거는 안전이에요. 사실은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안전한 바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진짜 나의 페르소나를 벗고 진짜 내가 어떤 걸 욕망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계기는 제가 굉장히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도 안전할 수 있었던 커뮤니티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줘도 안전하고 그걸로 인해서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도움을 받고 오히려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같이 일하는 워킹 문화라든지 저희 커뮤니티의 밸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코어 밸류를 베이스로 해서 그럼 실제로 일을 할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일할지에 대해서 저는 총 12가지의 이런 일하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후에 저희는 그러면은 이 우리의 가치와 미션을 어떤 식으로 민미라는 브랜드에 녹여낼 것인지를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심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심볼에는 단순히 그냥 민미의 로고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그란 원 같이 보이는 게 저희 민미의 심볼인데요. 이 심볼을 위에서 보면은 두 명이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네 명이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서로 연대하고 도와주는 민미의 커뮤니티를 상징을 하고요. 이 주황색과 하늘색은 각각 인간의 어떻게 보면 두 양면적인 모습을 나타내요. 사실 어떤 모든 사람도 기쁘거나 슬프거나 두 가지 양면적인 모습, 좋거나 나쁘거나 두 가지 모습들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두 가지 모습들을 잘 통합시켰을 때 진짜 나를 맞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낼 수 있는 심볼을 같이 논의를 해서 만들었고요. 사실은 이 브랜드 미션과 밸류가 정해지고 나서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하는 거는 사실 몇 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저희가 물론 그 전부터 고민을 계속 해오긴 했지만 이 굉장히 명확하게 정립된 미션과 가치가 있을 때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따라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민미 비즈니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일단 저희는 자아성장 큐레이션 플랫폼이라고 저희를 정의를 하는데요. 일단 이 자아성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의미로 좀 넣게 됐고요. 큐레이션,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적인 플랫폼이 아니라 좀 큐레이션된 플랫폼을 지향하는데요.
사실은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오픈 플랫폼이죠. 그런데 이 자가성장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 공급자의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퀄리티가 검증이 되고 또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그런 검증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들을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소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일반적인 오픈 플랫폼이 아니라 큐레이션된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플랫폼이기 때문에 같은 미션을 믿는 그런 커뮤니티가 모여서 같이 성장하는, 그러니까 저희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성장할 때 저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제주도에서, 아, 그럼 우리 저희 코어 그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재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8월 8일에 팔팔하게 론칭하자라고 정하고 이제 8월 8일을 론칭 날짜로 잡고 이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요. 근데 막상 한국에 오니까, 서울에 오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는 두 달간 에어비앤비 합숙을 시작했고요. 이 위에 보면은 Enjoying Together, Suffering Together 이라고 공교롭게도 그 거실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두달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며 정말 같이 즐겁기도 했지만 또 고생도 하면서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호연님이 그 매슬러 691은 보여주셨을 때 저희도 굉장히 놀랐는데 저희도 저희 서비스를 만들면서 많이 생각했던 그리고 참고했던 공부했던 이론 중에 하나가 이 매슬러 691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방점을 찍었던 거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 어떤 처음부터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또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2% 정도밖에는 그 자아 실현 욕구를 채우지 못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근데 또그 매슬러 691에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데 바로 자아 실현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들이 각각 그 밑에 있는 욕구들을 충족되어야, 그러니까 즉, 어느 정도 치유가 선행이 되어야지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유튜브나 뭐 책이나 자아성장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자아실현을 이야기하는 콘텐츠들이 많은데 사실은 진짜 내가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거나 내가 어떤 넘지 못하는 어떤 상처가 있을 때 그게 먼저 치유가 되어야지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갈 수 있다. 라는 그런 함의적 의미가 그 매슬로 욕구이론에 있어서 아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알아야겠다. 그리고 그 상태에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인식하에 이제 저희도 서비스를 좀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뭐를 하면 좋은지는 다 알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걸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좀 넛지나 행동 경제학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움직일까를 고민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다른 것들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저희의 카운슬링 프로그램, 이런 경우에는 심리 상담에 다뭐 조금 더 장벽이 낮은 일상적 활동들을 결합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온라인 리추얼 서비스는 사실 이 리추얼이라는 게 하면 좋은데 혼자서는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리추얼을 이미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리추얼 메이커들과 함께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커뮤니티와 함께 서로 도우면서 나만의 좋은 습관, 나만의 좋은 리추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록 도구도 제작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2020년 8월 8일에 팔팔하게 론칭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좀 힘들었어요. 저희가 8월 8일에 런칭했는데 8월 15일에 딱 이제 코로나 2차가 되면서 저희 사업 방향을 사실은 완전히 바꿔서 처음에는 오프라인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면은 진짜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 온라인의 치유 혹은 자아성장 코칭 이런 프로그램들은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더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처음에 되게 많은 서비스를 기획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런 디폴트 값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그럼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좀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하면서 더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고 좀 마음의 우울이나 좀 힘듦이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우리가 할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온라인 리추얼을 굉장히 강화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온라인 리추얼에 그냥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를 유지해주는 정도의 역할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 온라인 리추얼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3개의 리추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28개 정도의 리추얼을 각각의 29분의 리추얼 메이커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유저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아 그래 이 사업하기 잘했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진짜 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커뮤니티가 정말 뭐 작게는 서울 더 크게는 한국, 그리고 더 크게는 아시아, 뭐전 세계까지, 세계 방방곳곳에 존재하는 날까지,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